기획팀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콘서트는 악한 슬기가 있고 선한 슬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슬기 씨의 모습을 조금 더 이미지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네. 내러티브보다는 조금 더 은유적으로 그런 요소들을 사용해서 좀 표현을 해보자. 내러티브에 맞춰서 뭔가 슬기 씨가 연기를 하기보다는 퍼포먼스를 워낙 잘 하시니까 전 퍼포먼스 할 때 자연스러운 모습을 최대한 드라마틱하고 임팩트 있게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현대적이고 조금 슬릭하고 엣지 있고 네, 이런 이미지들을 약간 패션 필름 무드로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처음으로 찍을 거는 일단 가고 있는 모습. 네. 그래서 사진처럼 약간은 웅크리는 듯이 일단은 누워서 다행히 침대는 굉장히 편안해요. 네, 하늘이 예뻐서 누워 있을만 해요. 좋습니다. 네, 가볼게요. 슬기 씨는 눈 감고 계시면 됩니다. I kiss your brother. 하나, 둘, 셋, 일어날게요. 두기 품져도 못 느껴 my pleasure. 눈 감치고 꿈원해 make your dreams come true. 레디 액션 그만 멈춰 또 깊어져도 못 느껴 my pleasure. 네, 컷 할게요. 네, 오키입니다. 넘어갈게요. 아, 어때요? 촬영했어요? 살짝 촬영한 표정으로 제가 쳐다봤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뮤직비디오 찍고 있고요. 첫 촬영이고요. 트레일러에 이어서 뭐 꼬질꼬질하게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약간 먼지를 뒤집어 쓴 듯한 느낌으로 곳곳에 상처들이 이렇게 나여 있고요. 체인으로 좀 감겨 있어요. 뭔가 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곳에서 체인을 몸에 걸고 눈을 떴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네, 무서운 일이 펼쳐질까요? 아니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여기는 이제 개방감 있는 로케이션에서 평야나 대지 같은 곳을 좀 잘 찾아봐서 그런 데서 하는 게 일단 저의 가장 큰 욕심이고 약간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느낌? 그런 이미지이면 굉장히 예쁘겠다. 네, 송전탑 같은 데 앞에 어떤 장소가 있으면 이것도 멋있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슬기 씨가 동호하는 상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저도 이렇게 뭔가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만? 그 자리에서만 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오케이입니다. 너무 어색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요, 여러분, 저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탈 때 소리를 안 지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딱 처음에 그 받자마자도 제 걱정이었던 리파트였는데, 역시나 여기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렇게 하면 너무 추운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이게 살 이런 식으로 뭔가 액팅이 있으면 뒤로 가거나 아니 멀리서 잡거나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 예. 어렵네요. 이제 뭐 찍을까요? 자. 둘, 셋, 액션. 너무 손을 이렇게 하나? 너무 이렇게 하나? 아, 네.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머리 흰날리게 높이 쪄야 된다. 네, 액션.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어깨로 달린 느낌. 그치? 너무 힘들잖아. 올라가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쪽이 편하지 않아요? 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겁먹은 표정으로 갈게요. 네. 네, 겁먹은 표정. 두려워하는. 이게 한번 넘어갈 때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게 예쁠 것 같아요. 액션! 지금 언더아머에서 포탈을 꽂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태안에다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약간 황무지같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태프분들도 동네 커피가 땡기셨는데 너무 센스있게 커피차를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더아머 다르게 지금은 굉장히 센 슬기로 돌아왔고요. 뭔가 빌런 같은 모습이지 않나요? 벨트로 가득 찼어요. 의자에 마음에 들어요. 뮤직비디오에서는 아마 이렇게 교차 편집이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전에는 화장기도 없고 오히려 더 꼬질꼬질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딱 갖춰지게 나오게 되어서 어떻게 뮤직비디오가 될지 모르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번지룩이고요. 굉장히 느낌이 아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이렇게 손톱도 붙였고 화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딱 머리는 생머리에다가 앞머리가 딱 이렇게 있으면 풀뱅이 있으면 굉장히 캐릭터가 더 살 것 같아서
의견을 내봤고요. 앞머리를 붙이는 건 참 새로운 일인 것 같아. 진짜 인상이 확 바뀌는 느낌이랄까? 스타일링 중에서 앞머리의 유무가 가장 크게 차지하지 않나, 저한테는. 이 착장으로 내일 아침부터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이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이걸 그냥 비주얼적으로만 최대한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화계를 연상시킬 수 있는 불이나 선과 악이면 빛과 그림자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여기요. K-POP. 네, 가볼게요. 네, 가볼게요. 자, 카메라. 이제 세 서비스가 추가가 되고, 플러스는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동작, 그 댄스는 조금 더 슬기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 다이나믹한 무브를 넣을 예정입니다. 사비 부분이 되게 흘러흘러가잖아요. 그거를 그 임팩트가 그 박자 따다다 따다다 따다 이게 되게 잘 들렸으면 좋겠어. 동작으로서 따단 따단 이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나란 나란 이렇게 들리니까 그런 부분만 좀 더. 제가 인물을 가장 좀 패셔너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셋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패션 필름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실루엣 같은 촬영들, 그리고 흑백 이미지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아예 화이트로 뺀 것도 있지만 뒤를 좀 암으로 떨어뜨려서 대비를 주는 그런 느낌들을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배경 자체는 좀 심플하고 미니멀한 느낌으로 가는 네, 거죠. 네, 최대한 미니멀하고 돋보일 수 있게. 미니멀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막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임팩트 가져갈 수 있게 막 뭐 이렇게 뭐 하는 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네, 네. 그런 게 되게 눈에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소스랑 멜로디가 좀 더 잘 맞는 공통적 위주로 되게 이 부분이 그 사비 부분이 사람들도 따라하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시도해볼 네, 할 수 있을 포징이 확실하니까 네, 네. 뭔가 그런 포징을 네. 하고 네. 립을 그냥 네. 딱 미니멀하게 오, 딱 네, 네, 가도 네. 멋있을 것 같아요. 28 reasons 몰라도 돼 나쁜 의도 없어 내게 첫 번째 날 잘 마무리하고 두 번째 날이 왔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특별한 손님들이 와가지고요 기분 좋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언니랑 승환이랑 와가지고 또 댄서분들이랑 다른 이제 스태프분들 것까지 다 당 떨어질까봐 막 도넛들을 사온 거예요. 그 저희 아빠랑 고모도 막 간식차랑 커피차를 해주시고 그래서 나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진짜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고 진짜 멤버들한테 응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곡이 나오기 전부터 같이 막 상의도 하고 컨셉도 보여주면서 응원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좀 기죽으려고 그러면 뭘 해도 멋있고 다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저 마음 한 결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담감을 좀 느꼈더라고요. 또 하나부터 열까지 같이 만들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어제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원래 같았으면 다섯 명이서 이렇게 나눠서 찍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혼자서 다 그 많은 분량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비도 좀 나고 멘탈도 중간중간 놔지더라고요. 우리 솔로 활동을 했던 수영이랑 승환이한테 조언도 구하고 얘기를 털어도 왔는데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회복이 됐어요. 이 멤버들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끝도 없이 파고들었을 수도 있어요. 끝도 없이 나를 의심하고. 근데 큰 응원을 받아서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고 멤버들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림이랑 주연 언니도 응원 진짜 많이 해주고 고마워요. 되게 큰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최니의 Reasons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냥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구나, 그동안에 레드벨벳과는 또 다른 모습을 내려고 했구나, 이렇게만 봐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축하합니다. 솔로 축하합니다. 저렇게 밝을 줄 몰랐어. 하나, 둘, 셋. 이런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 아닌가? 자신. 자신.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어떤 식으로 세트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들인데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 블랙 골조가 있는 셋업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최대한 좀 강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세팅인데 빨간 바닥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빨간 색깔 조명 같은 걸 좀 써볼까. 패션 필름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컨셉하고 모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승규 씨가 어떠세요? 저도 약간 이런 무드를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되게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상적으로도 화장이나 이런 것도 좀 덜어내면 뭔가 되게 미니멀하면서 세련돼 보이는 의상을 좀 되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옷 소재도 좀 유연해야 될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옷이 제한적이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아 근데 되게 좋아요. 네, 저도 막 듣고서는 이런 무대 해보고 싶었어서 네, 멋있을 것 같아요. 세 발만 앞으로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오늘 좀 느리게 저희 현장에서 틀고 그걸 좀 빨리 돌리면은 이렇게 슬기 씨가 조금 움직여도 이걸 제가 편집적으로 뭔가 확확 네,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게 보일 수 있어서 장이 열렸습니다.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저희 아빠가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여기는 또 둘째고모가 이렇게 간식차를 보내주셨어요. 이건 또 막내고모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밥
파스랑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포도당을 저희가 또 새벽까지 찍으니까 선물해 주셨어요. 지금 엄마랑 아빠랑 우리 친척 동생이랑 막내 고모 가족들도 다 오셨는데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짜잔! 안녕! 네! 벽이랑 바닥에 공기가 뭔가 허물어진 듯한 느낌이나 아래에 막 손 같은 게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일단은 톤만 본 거니까 톤은 되게 생각했던 방향성이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게 바로 멤버와 가족들의 사랑.